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오늘 발표했는데 대전과 천안, 홍성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가산단이 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가 투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서 기업 유치와 투자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대전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천안은 미래 모빌리티, 홍성은 수소와 미래차, 2차전지 거점 산단으로 조성됩니다. 김세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국가첨단 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과 천안, 홍성 세 곳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지역 주도로 이루어졌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전의 신규 산단 후보지는 유성구 교촌동 1원 160만 평으로 2030년까지 3조 4천억 원이 투입돼 대덕특구의 연구 성과를 기술 사업화하는 나노, 반도체, 항공우주산업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대전시는 시의 미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초석이 마련됐다며 나노,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우주항공 분야 사업체들을 유치해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의 강점을 살려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성장 핵심 전략 사업 클러스터로 차질 없이 조성하여 대한민국 첨단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천안과 홍성에는 미래 모빌리티와 수소, 2차 전지 분야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각각 들어섭니다. 천안의 신규 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성안읍 종축장 부지 126만 평은 1조 6천억 원을 들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단으로 탈바꿈합니다. 홍북면 대동리 71만 평 부지에 들어서는 홍성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에는 2032년까지 5천억 원이 투입돼 수소와 미래차, 2차 전지 산업 육성 거점으로 조성됩니다. 충청남도는 국가산단을 통해 2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만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삭교 평촌리 77만 평을 후보지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예산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스마트팜과 그린바이오 등에 특화된 첨단 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서 50만 평 규모의 6차 산업 기업과 연계된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충남도가 주도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세 곳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 계획 수립과 예비 타당성 조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